출애굽기 22장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데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런 일이 있을 때는 저렇게 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세부적으로 이렇게 다 기록이 됐는데 1절부터 15절까지는 배상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배상해라.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31절까지는 그 도덕적인 사회적인 면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전체적으로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뭐 속이지 말고 막 취하지 말고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발뺌하지 말고 이럴 때는 발뺌하지 말고 자기 책임을 다하고 첫째 양심적으로 행동해라. 양심에 따라서 누가 보든 안 보든 양심적으로 행동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세부적인 사항이 다 완성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간적으로 인간적인 차원에서 우리 한국 개념으로 볼 때 사람같이 살자는 거예요. 사람의 도리를 하면서 살자는 거죠. 비인간적이지 않고 비인격적이지 않고 사람답게 살자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신앙적으로 살라는 거죠. 예. 무당을 살려두지 마라. 그 무당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을 통해서 앞일이 어떻게 되는 걸 알려고 하는 거죠.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고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쓴물을 달게 하여 주시고 광야에서 샘을 주시고 어떤 고난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 인간들은 왜 점을 쳐요? 미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미리 알고 싶다는 거죠. 미리 알아서 나의 뜻을 한번 펼쳐보자는 거지. 그래서 선거 때가 되면은 그렇게 유식한 높은 사람들도 무당을 많이 찾는다 그러죠. 무당인가 그 점 치는 사람. 네. 신앙적으로 살아라. 네. 그래서 실은 양심적, 인간적, 신앙적이라는 게. 서로 분리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참 인간적, 참 인격, 죄를 통해서 더러워진 인격이 아니라 참 인격을 회복하는 거고 또한 참 양심을 회복한다는 거죠.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그 율법이 있죠. 십계명 그 외에 많은 율법이 있는데 그 모든 율법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그 모든 것으로 끝난다 그런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할 때 참 그것이 신앙적이요 인간적이요 그 양심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오늘날은 우리는 교회의 빛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교회 자체도 너무나 세속적이다 보니까 우리는 교회도 빛이 되고
세상도 빛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위대한 게 아니라, 큰 게 아니라, 높은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을 이렇게 살 때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삶의 빛으로 역사하사 그 빛이 보여진 예수님께서는 그 빛이 너의 행실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설교는 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설교하는 사람이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도 빛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전에 우리가 그 에빙턴에 있는 에피스코발 조치 거기서 빌려서 예배드릴 때 웨스트민스터운 알버트라고 하는 전도사가 있었어요. 그 와이프 이름이 에비인데 웨스트민스터 학생이었어요. 근데 우연찮게 누구를 통해 가지고 그 닥터 김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 잠깐 전도사로 일을 하게 되는데 초창기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때는 몰랐지만은 지금 생각하니까 그 611번 쪽 올라가다가 거기에 던킨 도넛 지나고 그 타겟 지나고 던킨 도넛 지나고 윌로골버 오기 전에 거기 711이 있는데 711에 앞으로 이제 쭉 길을 건너서 왼쪽으로 그 저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기에 지금 전에 무슨 한국 레스토랑이 생겼다가 지금은 그 포집이 생겼는데 뭐 CD 뭔가 하는 예. 그 안에 집을 렌트해서 살고 있었어요. 예. 소론이 길어졌는데 근데 유학생들이고 이러니까 그 집 주인이 간호원인데 집을 상당히 싸게 준 거예요. 예. 그러면서 또 서로 이렇게 컴프로마이즈 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짐을 있는데 짐은 지하실에 좀 놔둬야 되겠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제 애가 어리고 그 방이 그것만 해도 많은데 그 지하실까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렌트를 상당히 이제 싸게 주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거기 가니까 항상 겨울에 가면 집이 좀 추워요. 그 뭐 춥다는 게 되게 춘 게 아니라 약간 좀 서늘하다는 거지. 예. 근데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렌트 이야기도 하고 그 사람들 이야기가 그 렌트에 그 힐링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렌트에 다 힐링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그 사람 간호원이고 그런데 집이 춥다는 것은 가능한 대로 미니멈. 아니 우리가 히딩해도 우리가 돈 내는 거 아닌데 이게 아니다. 그 사람이 다지에게 그만큼 참 편리를 봐줬으면은 자기도 그 주인을 위해서 최소한 그래서 자기들이 그 템퍼러처를 그 맥시멈이 아니라 미니멈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자그마한 이야기지만 아직까지도 그게 지금 언제 일인데 20년도 더 된 일인데 25년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군사님이 강남에 집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는 6개월만 해도 집이 팡팡 오를 때죠. 뭐 몇백, 천 옛날에 그럴 때가 있었어요. 1980년, 90년 그것부터 산대. 어떤 젊은 사람이 이제 집을 이제 전세를 들였는데 가끔 그분이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뭐 집에 별로 문제가 없나요? 불편한 게 없으신가요? 우리가 뭐 좀 고쳐줄 게 없나요?
예, 아니 좋습니다. 그렇가요. 가끔 들리시는데 다른데 집들은 팡팡 올리는 거예요. 지금 6개월, 1년 있으면 이분들이 얼마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이분은 와서 그냥 옆집만 해도 막 올리는데 인사만 하고 가고, 인사만 하고 가고. 그래서 이분들이 그리고 상냥하고 집 주인이 돼가지고 갑질도 하지 않고. 그 저분이 도대체 누구냐고 뒤 이렇게 이렇게 알아보니까 금방 알아볼 수가 있죠. 그분이 어떤 C교회에 나오는 어떤 군사님이라고. 뭐 좀 그렇지만 군사님들도 다 그러면 참 좋겠죠. 군사님들 중에서 욕먹는 사람 많고, 장로님들 중에서도 욕먹는 많고, 목사들 중에서도 욕먹는 사람 많죠. 저도 그 중에 될지 모르는데 지금. 하여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할 때 그것이 신앙적이요, 인간적이요, 양심적인 삶이 될 때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빚으로 갚아드리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잠깐 생각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사랑하는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희생의 삶이 될 때 우리가 태어지는 그 촛불을 통해서 어두운 교회와 사회가 밝아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주에게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